서울, 수도권, 지방 좀 다르다고 보죠. 네. 지방에서 좀 작은 도시들에서도 조금씩 나오는데 청약 경쟁이 엄청 낮아요. 뭐 어떤 데는 청약 한명 청약한 데도 있고 왜 분양가는 지방도 똑같이 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오른 가격에 지방에 좀 중소도시에 분양하면은 수요자가 좀 많이 외면하는 편이에요. 왜? 그쪽에 있는 기축들도 아직 정거 좀 회복 못하고 예를 들어 뭐 무피나 마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 경기, 네. 그리고 부산, 네. 그리고 광주 정도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어쨌든 양극화가 좀 있네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안할 때가 기회 아닌가요? 너무 일러죠. 시장을 좀 보고 좀더 판단해야지. 지금이 바닥이다? 그건 아직 모르겠고. 네. 아직까지.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딱 살면서, 뭐, 일부 지방 같은 한 3억, 4억짜리가 이제 마피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시장 신호도 보이고 있어요. 오늘 혹시 또 소개시켜줄 단지도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줄 곳은 경기도에 있는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아. 분양 현장입니다. 동탄이 아직도 분양할 게 많이 남았어요? 네, 동탄 이신도시가 제 기억에 첫 분양이 네.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첫 분양에 갔었거든요. 네. 또 모델하우스촌에. 2012년부터 꾸준히 분양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2013, 14, 15막 뭉태기로 분양하긴 했는데 점점점 분양이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신거주 문화타운 위주로 작년 11월부터 그쪽 신거주 문화타운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있는 단지겠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생각했는데 2016년도에서도 동탄이 분양을 했고 네. 그때 대략 분양가금 한 84 기준에서 4억대였던 것 아, 저렴했다. 네. 같아요. 근데 서울은 그때 당시 2016년도에 네. 강북은 한 5억 5천에서 6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불과 두 지역이 네. 분양가로 뭐 1억 5천에서 2억 차이긴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서울은 기본 10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럼 얘는 한 8억이 돼야 되는데 얘는 8억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퍼센테이지로 봐야지. 4억에 6억이면 1.5배니까. 근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차이가 같긴 해요.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오히려 이런 서울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수도권에 있는 요 택지지구 또 네.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돼 갖고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 그거 비교하면 네. 얘도 뭐 이따 분양가 말씀드리겠는데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렴하다. 네.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투자든 내집 마련이든 충분히 가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좀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네. 네. 단지 명이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네요. 네,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네. 561-1 일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동, 585가구네요. 네. 뭐, 가구 수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고, 중형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요. 타입은 84랑 101제곱미터. 이게 두 가지 타입이 돼 있어요. 84제곱미터 AB, 101 AB. 네. 일반 분양 똑같이. 여기는 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 585가구를 분양하고요. 와, 입주일이 엄청 근데 빠르네요. 입주일이 엄청 빨라요. 네. 2024년 3월이야. 네. 이거 9월에 분양하니까 9, 10, 11, 12, 1, 2, 와, 3, 6달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후분양이죠, 후분양. 아. 골조 거의 다 올라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에요. 입주기간 6개월 남았다. 자, 위치 볼게요, 위치. 네. 동탄 이신도시 기준에서 집값의 기준이 동탄 SRT 여기에요. 그리고 또 집값의 기준 하나가 뭐냐면 요 밑에 동탄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그두 개. 잘 되죠. 그두 개가 거의 이제 집값의 기준이 되는데 이 신거주 문화타운 같은 경우는 동쪽 끝에 있습니다. 네. 동탄역과 호수공원 중간에서 오른쪽 끝에. 입지적으로 동탄 이신도시 내에서는 좋진 않아요. 조금 사이드 느낌 있긴 네. 해야죠. 선호도는 무조건 여기고, 네. 여기 뭐 시범단지 내지는 여기 광비콘,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내지는 호수공원에 있는 요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단지가 메인이 돼 있고, 뭐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저 안쪽에
약간 네. 어떻게 보면 구석쟁이네요.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탄이다. 아 그렇죠. 그래도 동탄 이신도시다. 네. 그리고 분양가가 확실히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저기 동탄 여기 뭐 실세이트 중앙 거기 신분당선 타고 서울 빨리 갈 수 있는 반면에 그 또 강교 또 호수공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또 동탄에도 호수공원 잘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신주거문화타운은 이게 아파트 몇 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또 새 아파트가 쫙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남사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가 오른쪽으로 다 보진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통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뭐 큰 약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뭐, 이 근처로 트램이 돌긴 하는데, 이 안까지는 안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분양할 때, 네. 야, 여기를 분양받느니 돈을 조금 주고, 뭐, 여기를 산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 분양이 굉장히 잘 돼서, 뭐, 어울림, 뭐, 대시양, 뭐 파크릭스, 그리고 금강, 육차 등등, 최근에 분양했던 거 다 완판 이어가고 있고, 있기 때문에 또 따지고 보면 예, 분양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컨대 한 5억 정도 할 것 같아요. 5억. 아, 84. 84 기준에서 5억 정도 예상하고 5억 초반. 지방도 5억이면 5억. 네, 지방도 5억이고 항상 동탄을 볼 때는 이제 약간 동탄보다 집값이 살짝 낮은 평택을 보면 평택도 5억 2천, 5억 3천에 분양하거든요. 평택은 사실 동탄 대비는 한참 낮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5억 되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쪽에 개발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아파트 다 들어오고 공원이 잘 조성되면 네. 이쪽 왕배산 공원 등등 또 여기 보면 여기도 뭐 호수공원 아니 조그만 호수공원도 있어요. 오른쪽에 네. 가봤거든요. 네. 꽤 호수다워요. 아 그래요? 네, 조그만 저기가 아니고 직접 현장 갔을 때 그리고 네. 이쪽으로 이제 길 자체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게끔 쭉 네. 원형되어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단지가 힐스테이트 동탄포레가 유치원이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아,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어. 그리고 중학교는 좀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쪽이 중심 상가야. 여기는 좀. 센터는. 여기가 중심 상가예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상권, 학권, 그리고 네. 뒤쪽으로 왕배산 공원. 그러면은 이 정도의 5억이라는 가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뭐 신주거 문화타운에 이미 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혹시 뭐 무시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탄역 좋지. 저기 판교역 같은 거야. 동판교야. 우리는 그냥 대장지구야 그냥. 아. 요렇게 그냥 말을 해버리면 되잖아. 대장지구도 옛날에 얼마나 무시 당했는지 알아? 근데 나중에 됐어 했을 때 나름 살만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장지구는 작지만 컨셉이 약간 좀 그런 느낌 맞아요.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래서 요 위치가 이 신거주 문화타운 안에서도 네. 좀 괜찮네요. 나름 좋은 위치예요. 네. 물론 이 위쪽이 요 위쪽이 네. 순마대시장이랑 어울림 있는 이쪽이 이제 이쪽 거기도 괜찮고 주상복합이 있는 여기가 메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다음으로 좋은데 네. 요 위치라서 충분히 경쟁력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입지 경쟁력도 디테일하게 보면 살기에는 좀 좋을 것 같다. 확대하면 이렇네요. 확대하면 여기에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네. 그리고 여기 근린 상가. 네. 상가도 가까우면 좋죠. 그리고 여기 중학교. 네. 그리고 이렇게 버스 노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노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은 조그만 산이 있어서 아마 이 뒤쪽으로도 다 공원화 조성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원, 뭐 학권 그리고 상권까지 갖춰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동 배치를 보면 여기 뭐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네. 여기 유치원 이렇게 이렇게 남동향 배치가 이렇게 돼 있대요. 뭐 단지 모양은 이쁘진 않네요, 그죠? 이제 기역자 거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긴 해요. 네. 왜냐면, 예, 중간중간에 다 학교가 있으니까. 근데 뻥 뚫려 있겠네요. 요렇게. 근데 요 앞에 단지가 큰 게 있어요. 네. 금강 6차가 있어서. 네. 아마 조망권은 막히지겠지만. 여기 뭐 초등학교 조망. 네. 고등학교 조망 정도는 보이겠네요. 여기에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요 앞에 코너에 있는 이 건물들은 뭐예요? 상가. 상가 건물이에요? 네, 상가 건물.
들어오면 나쁘지 않겠는데. 예. 여기에 상권 갖춰져 있고, 네네. 또 학교 가까이 있고. 딱 주거에 딱 필요한 상권들이 거의 딱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느낌상. 그 뒤쪽으로는 근린공원으로 네. 구성되어 있고요. 자, 평형 구성은 84, 118가구, 그리고 84A가 118가구, 84B 80가구, 101, 198, 101B 189. 어떻게 보면 큰 평형이 훨씬 많네요. 컨셉을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청약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동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부 청약이 가능해요. 네. 비율은 화성시 30%, 네. 기타 경기도, 화성을 뺀 경기도 20%, 서울 인천 50%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영상 보시고 있는 수도권 분들은 다 청약이 가능하고 또 그 안에서 이 101제곱미터는 추천제 100%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청약 경쟁률이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84 기준에서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 하면은 101은 한 6억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큰 평형이 오히려 가격적인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네. 1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4타입이 어디 쪽에 있다고 봐야 돼요? 요것도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 앞쪽이 84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보이는 쪽은 오히려 큰 평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큰 평수가 이쪽으로 배치되어 네. 있고 가격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한데 한 달 전에 분양했던 것 같아요. 네. 금강 6차가 올해 한 3월달 정도, 3, 4월달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84제곱미터 4억 9천이었어요. 고층 5억이었네 거의. 5억이었단 말이에요. 확장비 포함해서 5억 조금 넘었겠죠. 근데 내가 엄청 쌌어요 그때. 여기가 굉장히 싸갖고 저도 이제 추천을 했고. 또 우리 가족 지금은 또 이게 분위기가 또 좋아져가지고 더 많이 넣겠는데요. 근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수도권 공급특징. 솔직히 얘도 한 6억에 분양해도 성공했을 건데 네. 분양가를 못 올렸죠. 네. 왜냐면은 또 토지 매입비도 있고 네네. 또 여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갖고 분양가가 4억 9천이었고 네. 어쨌든 입지가 뭐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 길 건너랑 다르죠. 학교 가깝할 수. 근데 이제 이 토지 매입비를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파크릭스 요 위에 있는 게 5억 2천에 분양했어요. 아, 네. 얘는 4억 9천. 그럼 얘는 4억 9천에서 5억 3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요 가격이 5억 3천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시흥 같은 데도 7억 5천씩 분양하고 있고. 아, 맞아요. 아무튼 뭐 광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3억에 분양을 했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5억 5천짜리가 지금 뭐 11억 12억에 분양하고 있다. 동차는 그때 당시 4억짜리가 지금 겨우 5억에 분양하고 있다. 그런 면을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동탄 5억이라는 가격은 절대가로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올 초부터 네.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동탄에 있는 역세권이나 시범 단지 쪽이나 그쪽은 한 1억에서 2억씩 올랐고 그 외 구역도 한 1억씩 다 오른 걸 감안해도 이 가격은 절대가로 굉장히 저렴하다. 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만 놓고 보면 서울보다 더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네. 갖고 싶으면 서울이지만 가격 메리트는 동탄이네요. 아니, 지금 저기 외곽 지방도 4억대 중후반이에요. 지방 맞아요. 소도시도. 맞아요. 4억대 중후반인데 이 4억대 후반, 5억대 초반에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택지지구 안에 있는 신축 84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가치로 봤을 때 되게 저평가. 저 80평짜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들어가 살고 싶어요. 조용하게. 그쵸. 여기 조용해요. 직접 네. 운전해 가보니까 좀 조용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청약 조건 어떻게 될까요? 자, 청약 조건 볼게요. 경기도 화성시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만 19세 이상 청약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제 비율대로 뽑습니다. 화성 3, 네. 경기 2, 아니, 기타 경기 2, 서울 인천 50%. 아. 그렇게 뽑고요. 그리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통장 가입은 1년 1순위. 이 기타가 이제 경기 기타. 그쵸. 화성을 제외한 경기도 내 기타 경기도. 네. 기타 경기도. 기타 경기도. 네. 그리고
뭐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얘는 전매 제한이 3년이 기본이고요. 어쨌든 등기칠 때까지 못 팔아요. 네. 그런데 의무 거주 기간이 붙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정부에서 폐지를 안 했어요. 폐지한다고 했는데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해서 아직 안 했어요. 폐지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탄 같은 경우는 의무 거주 3년, 뭐 네. 그리고 전매 제한 8년 이렇게씩 붙어 있거든요. 네. 이게 아직 안 풀려 있고 그리고 그 의무 거주랑 전매 제한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낮게 분양하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모집 공고가 정확히 나와야지만이 전매 제한 3년, 뭐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 제한 3년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지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당첨 500%, 또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 30원, 보통 이렇게 그냥 예상되고. 그리고 85제곱미터 가점제 40, 추첨제 60, 85제곱미터 이상, 아까 네. 101 있잖아요. 101제곱미터는 추첨제 100%로 뽑습니다. 아, 언제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9월 달에 한다고 일단 얘기, 말은 기획돼 있어요. 9월. 근데 이걸 딱 보면 숨이 막힌 게 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단점 아닌 단점인데, 첫 번째, 입주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서 엄청 짧다. 그럼요, 입주기간이 짧으면 돈을 준비하고 이사갈 그 시간 자체가 엄청 빡빡해요. 탈탈하죠. 근데 얘는 의무거주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무조건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거? 그래도 들어갈 분들은 하겠죠. 아니, 내가 전세 사는데 전세 한 2년 남았어. 1년 반 남았어. 뭐 미리 이제 뭐 한 4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청약을 좀 꺼릴 거예요. 특히 아, 유주택자도. 왜? 유주택자나 서울에 살아. 아, 유주택자는 그렇지. 서울에 사는데 뭐야 이거 의무거주 기간이 아직 폐지가 안 됐네.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등기율이 조금 낮을 수 있죠. 낮을 수 있죠. 요거를 또 남들이 힘들면은 솔직히 나도 힘들면 남들이 힘들어. 그걸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그게 나름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단지들은 그래도 뭐 한 1, 2개월 지나면 보통 항상 분양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했었고 예상한 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면 또 다 또 막 청약 많이 넣어가지고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또 안판되고 있고 또 그 다음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번 단지는 워낙 또 저렴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그래서 뭐 이 아파트가 뭐 미달날 확률은 없잖아요. 네, 없어요. 0%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에 불구하고 실제 들어가실 분들은 또 차고 넘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또 이사 여유가 되고 네. 또 이 근처에 사시고 나면 이런 기회도 있으니까 네. 분양가적인 굉장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모집 공고가 나오고 하면은 청약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화성시가 이렇게 크고 사실은 진짜 서울처럼 살고 싶은 곳이 동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 외곽에 있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동탄역에 있는 걸 사려고 하면 넘사벽인데 너무 비싸. 이런 거를 딱 듣고 한번 넣어볼까? 나 지금 화성 저기 저쪽에 구도심에 살고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타가지고 되면 진짜 제일 완벽하겠네요. 그리고 화성시를 기점으로 보면은 옆에 오산도 있고요. 그렇죠. 또 평택도 있고 또 수원, 엄청 또 용인, 네. 또 성남, 안성, 군포 등등 주변의 인구만 해도 한 5,600만 명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수요가. 예전에 저 첫 네. 동탄 2신도시 분양할 때 네. 12만 가구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그때 무슨 얘기냐면 유령도시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꽉꽉 네. 채워서 지금은 그 어느 것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됐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는 요 신거주 문화타운의 요 분양가 고려하셔서 또 내 집 마련으로 동탄 2신도시 되시 마련 추천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좋은 단지 들어봤는데요. 네네. 저희 다음번에 또 괜찮은 단지 있으면 그때 또 소개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댓글 많이 보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그 청약 단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네네. 최대한 고려해서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